오늘 다들 근데 노가리가 활발하다. IM 보니까. 내가 물꼬를 틀어버렸어. 주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. 뭔 주제였길래 얘기를. 아, 근데 그럼 형이 오자마자 비방용이야. 얘기했겠지. 어? 아가야, 채팅 보면 비방용인 거알 텐데. 아, 이제 핑윤이가 독도 경비견을 좋아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독도 경비견을 왜 좋아해? 독도 꽃새우랑 결혼을 할 수 있냐? 막 갑자기 그런 얘기 했어. 애들이 너 집에 네가 좋아 너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. 근데 집에 고양이가 10마리를 키워.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이 얘기하고 있었어. 형 가는?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고 새벽 1시에 카톡했는데 여자친구가 독도에 살아. 경비견이야. 그럼 갈수 있냐 아 없냐 잠깐만 이지랄하고 있었어. 관심이 없는데 어차피 저기 다람쥐 찾을 거 뭐하러 얘기해. 그러네 다람쥐 그러니까 왔네. 굳이 왜입 아프게 얘기를 해가지고. 아 맨날 다람쥐. 저놈의 다람쥐 없애야 돼. 이거 뭔 다람쥐? 몰라? 엠프피 특이 그거잖아 근데 내가 사장님. 커피를 4리터를 시켰거든. 언제 올까? 제가 4리터는 아니 좀 준혁아, 빡센데. 너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는데 커피에게 네가 떡 받으면 그니까 대답하는 내가 사람은 뭐가 되니? 사실 이거 MBTI가 아 아니라 대답이 안 하고 ADHD가 있길래 아닌가? 아 내가 대답해주고 있었잖아 다람쥐가 뭐야? 이래서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대화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아 그럼 흘러가더라고. 다람쥐 한번 얘기해줘. 뭔데 못 들었어. 아니 다람쥐 엔프피 MBTI 특성 그 기도문 하나님 똥이지랄 제가 하나의 일을 끝까지 다람쥐다 이게 악어 엠프피라고. 약간 이야기를 야 누가 집중하기로 우리 하냐고 집에 말하다가 누가 우리 그나마 안 집에 듣는 게 불족발 시켰냐? 다람쥐 그거 아니야? 잡아라고 아 맞네 어? 공감됐음 방금. 다람쥐다. 아니 악어야 오늘 아침까지 같이 술 마신 사람 중에 안주 너네 집으로 시켜준 사람이 너네 그치 집으로 잘못 어 시킨 그거 무조건이야. 맞아 나 옛날에 누구 집으로 시켰는데 맞아 미숙이 맞아 아니야? 나 그런 나적 머싸 집이었나? 인준이 나도 집이었나? 누구 난 우리 집으로 언니 시켰는데? 집에 아니 우리 내가 집에 만날 있던데 우리 만두기 아니야 집에 만두기? 안주 시킨 형이 매운 걸못 먹는데? 뭐지? 갑자기 땡겼나 보지. 한번 아예 뭐 먹어보는 아예 뭐 그래서 너네 아예 뭐 집으로 뭐 아니 신라면도 근데 뭐 왔으면 좋은 거 아니야? 그냥 먹어. 그래 그러면 괜찮아 형이 집에 왔던 옛날에 누가 왔던 사람이 배달을 오랜만에 시킨 거지. 난 내가 우리 영수증 집에 봐야 돼. 손님한테 딴 집일 수도 있어. 영수증 봐야 돼. 배달을 앞집인가 아, 나 봐봐 갔다 영수 올게. 중에. 갔다 올게. 근데 아니, 나도 전혀 모르는 이름으로 번녀치님 저거 선물 연락할 그 하나 만들어낸 거임. 형 문구 하나 진짜 수도 있어. 번녀치님 얘기하지 마. 몇 띠 5단계로 시킨 거 아님? 진짜일 수도 있어. 얘기하지 마. 먹고 집으로 근데 리턴에도 그거 고소된대. 아프고 그 배탈 나면 진짜? 음식 테러. 몰랐어. 그래? 머싸 고소할 수 있음? 네 하세요. 근데 나도 머싸 음식 먹고 진짜 뒤질 뻔하긴 하면서 돼지 내가 머싸 돼지였나? 음식 먹고 살이 쪘는데 고소 가능? 근데 누나 뭐, 누나는 고소가 당연히 아니지. 쌍방이 되는 게 누나도 머쌀 먹였잖아. 그때 그 영상 남아있어 억지로 아 먹이는 거. 떡구 누나는 쌍방이라 안 돼. 근데 그거 너무 잔인하더라. 그렇구나. 아 이제 우리 집에다가 코코넛 브라 보내신 거. 오케이 근데 코코넛 브라를 보냈다고? 그 떡국 먹인 거는 넘어갈게. 곧 공소시효가 지날걸? 통매물 알기에 떠올게요 진짜 자꾸 그러면 넘어갈게. 우리 서로 머싸이 합의하자. 그거 거기다 넣어놔. 괴롭힘 그 뭐지 그거? 뭐? 그거 있잖아 함부람? 학교에 괴롭힘 소원수리에 넣을게. 괴롭힘 수리인가? 언니는 루미 그 통매음으로 넣자. 통매음은 뭐임? 그술 먹방하고 있는데 테이블로 우다다니는 루미. 통막창 매우 맛있음 음식 좋아요. 저 채팅 뭐예요? 야, 못 써요. 통대창 매우 맛있음 음식 좋아요. 씨발 좀 그럴듯하게 해라. 소화주기도 이제 힘들다. 씨발 검색을 해봐. 핑크 새끼야. 씨발로 왜 적반하장이지?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데? 나와 통대창 판매음 뭐라 뜸? 검색했는데? 나는 나오네? 그래.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. 그래서 승철아 형이야 제가 참아 니가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해줬으면 평생 이 얘기를 들었을까 저 형이? 아니 한 번도 안 들었을 듯. 씨발 훔쳐라. 아니 불족발 근데 씨발 이거 어떻게 하지? 불족발하고 막국수 왔는데? 누가 보냈는지 먹으면 영수증 된다니까 봐봐. 그건 먹방하자. 근데 아가야 영수증에 뭐라고 악어 너 영수증에 주소가 정확해? 아니 조심히 안전하게 와주세요라고 적혀있는데? 아니 아니 영수증에 주소야 주소가 주소. 있을 거 아니냐고. 아니 그러면 사용감기를 전화를 한마디 해봐. 말고 이분이 주소에
다시 보고 올게. 너 무서우면 그냥 밖에 내놓든가. 근데 악어야. 그냥 거기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저 안 시켰는데 한마디 하면 되잖아. 그니까 아니 배달 받을 때도 안 시켰다 하면 되지.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근데 시켰을 수도 있잖아. 근데 악어가 또 좋아하잖아 매운 족발. 근데 저 아니, 배달 근데... 잘못한 거 먹어도 우리 잘못은 아니네. 아니 이게 메뉴가 존나 악어가 시킨 것 같은 게 그러니까, 원래 보통 불족발을 시켜 먹음?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자마자 시킨 거 아니야? 어, 속 아픈데. 아, 불족발 먹어야겠다. 진짜 악어를 잘하는 악어 먹는 병 있는 거 아니야? 악어? 살면서 불족발 시키는 새끼 악어 말고 본 적 없음. 왜? 아 불족발 아니지 않나? 선망 증세네, 씨발. 불족발이 몇 개고? 280개가 적당하다. 선망 증세. 이 새끼 불족발 사러 갔다 왔냐? 왜 안 와? 아니 근데 그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배달 온 거 잘못 온 거 먹어도 되지 않아? 안 돼. 그거 안 돼. 그거 뭐야? 점유물 이탈죄로 형 감옥 가. 아 그래? 우리 집으로 잘못된 거구나. 우리 집으로 그게 굴러 들어온 건데도 안 되는 거? 안 돼 안 돼 안 돼. 있잖아 영수 중에. 아니 근데 그러니까 쿠팡 같은 데 보면 우리 집 앞에 택배가 씨발 2주일 동안 갇혀 있는데. 근데 만약에 꺼내가지고, 영수 중에 어떡해?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으면 안 돼. 그것도 건들면 안 돼.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. 내가 산 거 아니면서 건들면 안 돼. 아니 우리 집 문 앞에 있는데 씨발 그럼 갖다 버려야 돼? 나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. 내가 그대로 놔야 돼. 아니 나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. 내가 전집에다 음식을 시켰거든. 전집에다 먹었어? 음식을 시킨 거야. 전집에 그러니까 주소 어? 그러니까 전에 살던 집에. 아 누군지 알았어. 그 전집? 아니 그 요청 사항에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는 거야. 뭔데? 아 의준이라고 내 그 친한 동생이 있는데. 아 이 먹으라고 시켜준 거구나. 그래서 아니야 내가 전화해서 당신 새끼야 왜 우리 집에 전화 왜 불러? 아 그 잘못 시킨 거 맞네. 그래서 아 씨발 뭐 이래 아 씨발 아 형네 집에 시켰어요? 아 그래서 잠깐만. 맛있게 먹게. 잘못 시킨 건데 거기 인스타 아이디를 왜 써놔? 모르겠어 여기 적혀 있던데. 우리는 그럼 항상 배달 시킬 때마다 자기 인스타 아이디를 사장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야? 아 그게 아니라 걔 이름이 팔로우야? 걔 이름이 인스타그램 아이디라 그래. 아, 영어야? 아 영어로. 영어로. 그래서 시간 이 새끼 뭐지? 그... 내가 잘 닉네임이야 인스타랑 똑같았대. 닉네임 인스타 아이디 적은 게 아니라. 배달 시킬 때 닉네임이 나와? 그 나오던데 뭐? 어머 영어 몰랐어 영어 나왔어. 너 혹시 너 혹시 MS132? 아 이게 나는 닉네임이 있거든. 근데 나는 공개하면 안 돼. 난 좀 리뷰 많이 달아. 나도 공개하면 안 돼. 리뷰 나도 나 리뷰 깡패여가지고 공개하면 안 돼. 나도 대전 불방망이 아니야 형? 개 많이 달았어. 대전 불방망이? 아니야. 그래서 난 뭐 어쩌란 거지 시발이 내 닉네임. 난 도움이 됐어요도 많이 찍혀 있어.